재벌TV의 인기스타 우리 노총각 임과장이 드디어 오늘 소개팅을 제가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.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. 따로 보고 계신 차는 없고요? 아, 예, 없어요. 네. 그러면, 저는 딱 네. 과장님만 보고 왔거든요. 근데 과장님도 차 막 좋아하지 않아요? 그럼요.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. 우리는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. 벌써? 첫날부터? 혼자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오래된 것 같아요. 저도 오래됐어요. 5분만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뭐야? 뭐예요? 어?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어? 이 손 뭐야? 잠깐. 아까 뭐. 뭐예요? 잘 만나고 있죠. 잠깐 앉아보세요. 뭐야? 잠깐만. 어떻게 된 거예요?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오랜만에 이제 제프님도 보러 오고 싶어가지고. 아니 얘기를 하셨어요. 저 얘기를 안 했어요. 진짜 몰랐었는데 두 분이 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?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? 잘 만나고 있으니까 싸웠죠. 아 진짜로요? 네. 그때 그 소개팅 이후로 어떻게 됐던 거예요? 소개팅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나? 극적으로 대신 했잖아요. 네. 몇 번 만났어요, 과장님을. 네. 근데 저한테 관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되게 아리송한 거예요. 뭐 어떤 제스처도 없고 키식도 없고. 네. 그래서 아 이번에 망했나 보다 싶었는데. 네.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좀 바쁜 척을 했죠. 아 바쁜 척을 했어요? 네. 맞아요. 바쁘다고도 하시고 이제 만났을 때 좀 많이 조심하시는 느낌? 일단은 기본 아니겠습니까? 아 근데 두 분 뭐 청문회예요?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으세요. 아니 둘이 아까 들어올 때 손 잡고 들어오면 사귀어요? 아니 어색해서 카메라 아파요. 사귀세요 근데? 사귀기로 했어요? 뭐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되나요? 100일 200일 이런 거 아 진짜 애도 아니고 그죠? 그런 거는 굳이 뭐 말로 아 오빠 우리 한 157일 됐지 않아? 외우고 있네 아 그러면은 사귀고 네. 뭐야 얘기를 해줬어야지. 감사합니다. 개인 사생활이다 보니까 네. 좀 조심하는 편이죠. 그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때요? 진도는 어디까지 나간대요? 네. 감사할 따름입니다. 아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? 네네. 아 근데 그때 저번에 더 좋아하셨잖아요. 네네. 아직도 더 좋아하고 있어요?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. 아 과장님이 네네. 좀 차가운 남잔가? 밀당을 잘해요. 밀당을 잘해? 네. 제가 좀 목매는 것 같아요. 아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? 사귀자고 한 건 이제 네. 과장님이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. 야 남자. 네. 그만하면 안 되나요? 잘해주세요. 네 스윗하세요. 이쁘게 잘 만나고 있다? 아, 네. 아, 네. 이쁘게 잘 만나고 있고. 아주 풋풋한 연애 중이시겠네요. 그렇죠. 네. 아, 그럼 우리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는데, 또 사귀는 사이면 또 손 한 번 또 잡으셔야죠. 손도 안 잡고, 아, 또 남자가 또 차갑게 또, 아. 잡아주시죠. 아. 그러지 마시죠. 오, 엄청 튕겨. 어. 사람들 많이 보니까. 아, 그래도 저 스킨십 좀 보이세요? 땡! 이런다고. 야, 과장님 꼰대시네. 네, 한번 잡아주세요. 여러 사람 보는데 그러면 안 되죠. 네. 둘만 있을 때 하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둘이 그러면 뭐 뽀뽀는 하셨죠? 다 큰 성인인데, 뭐. 아, 그 앞으로의 좀 계획은 두 분이 이제 이쁘게 잘 사귀고 있으니까. 네, 좋은,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. 네. 네 잘 해봐야죠.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요. 그쵸. 네,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. 네. 이제는 그냥 풋풋한 연애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. 이제 좀 나이도 좀 있고. 그쵸. 과장님은 이제 세상을 다 아는 나이고. 세상이 속지 않는 나이. 그죠. 그러게 나이. 이제 여자친구분 굉장히 또 적극적이니까. 그죠. 아니 또 그 불타는 마음 그대로 있죠. 그럼요. 뭐 오라고 네. 한번 가야죠.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. 네. 제가 남자니까 아. 잘 감싸주고 그러겠고 잘 해야죠. 우리 잘 만나겠다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약속 한번 하고. 아 네네. 그 어떻게 인연이 돼서 잘 만나고 있는데요.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뭐 사실은 저는 이제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네.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제 인사 정도 시켜드리려고 아, 네. 이제 나왔고요. 네. 많이 응원해주시고 좋은 댓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때는 지원자였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돼. 아 이제 두 분의 영상을 찍었는데 야 과장님 차 설명할 땐 그렇게 열정적이더니 야 이런 것도 상남자시네. 아 진짜 전혀 다른 스타일. 아 독일 남자. 남자 아닙니까? 아 진짜 상남자신데? 이렇게 글 찍고 나서 잘 안 되면은 그런데 또 잘 되고 나니까 또 제가 뿌듯하네요. 마지막인데 이렇게 뽀뽀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뽀뽀요?
네. 너무 흉해서 네. 구독자분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. 뭐 불뽀뽀라도? 아, 불뽀. 요즘 코로나라. 네. 아 그래 두 분이 두 분 거리두기 중이에요? 네. 사회적 거리두기 중입니다.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어쨌든 하트 한번 할까 이렇게? 아 하트라도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 하죠. 아 이렇게. 아 이렇게? 네. 알았어요. 여러분 잘 만나고 있습니다. 박수 쳐주시죠. 저희 벤츠 차량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.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뭐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요.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쁜 사랑 잘 봐주세요. 그리고 과장님한테 벤츠를 또 사주셔야 또 풍족한 연애도 하고 그렇죠? 하겠습니다. 네. 사랑해 이런 거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사랑해요? 네. 구독자분들한테요? 아니요. 서로에게. 서로에게. 네,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. 같이. 아 과장님 너무 상남자인데. 요거는 좀 편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 뜨겁잖아. 나도 나 뜨거운데.